오늘은 누가 와서 신의 테스트가 아니라 조상이 되었든 신이 되었든 업양이 되었든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원인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 그러니 눈을 감고 몸이 느껴지는 대로 그다음에 하다가 뜨거워지거나 몸에 지기를 놓거나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배가 아프면 이제 이 대를 잡고 싶은 걸 잡아서 흔들어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니 지금은 눈을 감고 느끼. 그래, 눈물만 난다. 본인 신이었으면 누가 왔는지를 알겠지? 응? 자, 거기 방울 놔두고. 가자. 이로 조금만. 야, 어? 시바 왜 도망갔는데? 어? 왜 도망갔냐고? 어? 정씨 신랑이다. 그래, 자살고 온 내가 되고, 내가 내 성질에 한잔 먹고 자살했다 그래. 왜 도망갔냐고? 묻잖아, 지금. 어? 그래. 난니 도망가고 얼마 안 있다가 내술 먹고 사고 치고 사람 두드려 패고 내가 그래 자살고 온 내가 되고 원앙상사 내가 되고 내가 대감 되고 내가 장군 되고 내가 신장 되고 내가 누구 신랑 지금 사는 신랑도 용서가 안 된다. 어? 집에다 저런 거에 다 내가 앉아 있었고, 어? 우리 집에 내만 자살한 거 아니다. 알고 있지? 할아버지 자도 우리 집안에 자살했다. 그래, 내가 네가 지금 만드는 요거에 밤낮주야 잠안 자고 니를 이렇게 째려보고 산다. 째려보고 산다. 그럼 죽었으면 우리도 편하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나한테도 그런 게 시니까. 그렇다고 우리 같이 살때 네가 나를 풀어준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가서 구태가 서씨들끼리 구태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정씨가장 어쩌고 저쩌고 해가 거기에 내가 씨 갖고 열 받아 가지고 귀신 씨 가지고 내가 술 한잔 묻고 어? 내가 자살했다. 니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도 죽고 내가 있는 세계로 너희 다 데리고 올 거다. 증거 있나? 내 죽지 말라고 구태했다는 증거 있냐고! 그래서 오늘은 내 새끼를 위해서 선생님이 비켜 앉으라니까. 내가 니를 보면 서씨 가정 하나도 풀어줄 것도 없다마는. 내라도 풀고 가야 내 새끼가 저기서 안전하게 나오겠지. 어? 그러니 오늘은 잠시 잠깐 닦아가고 비켜 앉으라니까 내려앉고 풀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는데. 너그 동생도 풀어줬나? 어? 엄마가 절에서. 동생이라고 지금 들어온다. 어? 이 동생도 살았을 때 몸이 좋았다고는 말 못한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피폐해가 있었고, 너도 피폐해가 있고, 너 언니도 피폐해가 있다. 신의 벌전이 언니한테 신을 받고, 신을 내 모시고, 다시 신을 받고, 또내 모시고,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신사를 맞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동생이. 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런 집안에 다 자살고 오네. 어? 암자에 급살에 이렇게 다 갔는데 여기 무슨 신이 왔나? 신의 조상의 이 살을 맞아서 자기가 죽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 알고는 있잖아. 어찌됐건. 그리고 지금 너희 신랑도 급살에 지금 노출돼 있고 너희 언니도 급살에 노출돼 있고 너희 큰아들도 노출돼 있다 지금. 솔루션을 할 수밖에 없게끔 조상들이 앞을 서고 신들이 다 앞을 섰다. 그래 청춘의 원앙상사 여동생. 그래 내고도 다 못 풀었는데 집안에 이래 상문이 진상문 눅진상문 처진상문 지금 이 장단인데 테스트를 받고 신인가 아닌가를 뭐 해봐야 되겠다고 동네 사람 세상 사람들 다 나와보래라. 어느 선생이 이 상황에 상문이 나갔고 진상문이 났는데 내 직계 여기 신이 올곧은 신이 와가지고 콩이니 파치니 하겠노. 아들을 잡아가도 모르고 저 지금 88세기 저 아들 얼마나 영악한데 얼마나 딸 같고 자가 터지게 생겼다 지금. 응? 이렇게까지 벌전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갈라주는 선생님이 한 분도 여러 명이 테스트를 했을 텐데 그러니 오늘은 상문에 걸리고 고에 걸리고 영산에 걸리고 그 다음 타국만리에 죽은 후 네. 청춘으로는 이 두 분만 먼저 풀어도 네. 엄마인 네가 숨을 쉬고 살고 네. 첫두깨비 만두깨비 안 하고 네. 저 아들을 위해서 큰아들을 위해서 공덕 드리고 네. 작은 아들을 위해서 공덕을 드리면 네. 큰아들 마음은 정시가정에서 눕혀서 쌤한테 와서 네. 의논하고 공론하고 해서 지갈 길을 가게 하고 네. 저 아이는 공부 건강하게 네. 첫 번째로 둘째 아이는 건강이다 건강 네. 백퍼 장애를 입거나 이름 있는 병에 걸리기 쉽다고 사주가 왜 용신에서 잉크물 맑고 깨끗한 물에다 잉크물 하나만 딱 떨어뜨리면 회생불능이야. 그러니 다시 한번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오늘날에 김씨가정 서시명당 판단 내자고 들었으니 엄마도 너무 문외 아니고 너무 모르고 모르는 게 모르는 무당한테 가서 모르는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벌만 남는다. 오늘날에 들었을 때 이렇게 청춘의 원앙상사 상문에 걸리고 자살고운에 걸리고 급살고운에 걸리고 암자에 걸리고 했던 거 이것만이라도 우선에 벗겨내고 엄마가 숨을 쉬어야 몸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맨날 저리고 맨날 허리 아프고 머리 깨질 것 같고 속 아프고 그러니 오늘은 몸초 동자 잠깐 들어서서 엄마가 뛰면서 몸을 풀어서라도 혈기 이 오장육부 육천마디 혈기를 좀 뚫어놔야 엄마가 맑은 정신을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판단이라는 걸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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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겠구나. 우리 서씨 가정에는 아무도 벌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 대에 그걸 끊고 벌을 내가 벗기자. 그래서 신에서 너한테 이렇게 화답을 주라고 온 거야. 왜? 벌을 벗기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벌을 벗겨라고. 네. 신이 온 건 맞지. 목적은 벌 벗기라고 왔고 네. 아들 둘이 가는 길을 열어주라고 왔다. 네. 그래서 엄마가 무당을 하거나 엄마가 네. 신을 해먹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니처럼 네. 동생처럼 뭔가 신에 대해서 원망하면 동생처럼 급살로 가게 하고 언니처럼 신인가 아닌가 하면 받아서 안 되게끔 바보 병신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 잠시 잠깐 몸줄을 풀어서 맑고 고운 기운을 넣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일로 와.